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또 반도체는 자 뭐라고 우리가 흔히 비유합니까? 반도체는 산업의 쌀, 원유? 산업의 쌀이라기보다는 산업의 누룽지? 누룽지. 왜냐하면 구워야 되니까. 산업의 쌀은 그렇죠. 그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그 조그만 거 있죠. 그 뭡니까 그게? MLCC라고 하나요? MLCC. 네. 그걸 그 가만히 계세요 아직 소개하기 전이니까. 그, 네. 누구야? 그게 쌀이니까. 아, 고기 쌀이고. 그거보다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고 이렇게 구워야 좀, 되니까. 네. 그 좀 납작하게 눌러야 되니까. 네. 산업의 누룽지다. 산업의 누룽지. 우리 반도체 얘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사야 될 때인지 가격이 약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약간 눌렸잖아요. 예. 지금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반도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근거는요?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 근거는 없다 이거죠. 녹은 거. 그럴 때 바로 그냥 막 뭐 강의 듣고 나면 아, 이분이 찐이구나 하는 느낌 오잖아요. 이승우 센터장님 보실 때는 본인이에요, 아니면 노근창 센터장님이에요?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거. 누가 최고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That's best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이야기 갈 건데요. 일단 뭐 천천히 얘기를 또 해주시겠습니다만 일단 결론만 살짝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가격이 괜찮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을 가격입니까? 이제 저는 괜찮게 보는데 네. 지금 이제 변수는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네. 너무 빨라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어차피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볼 때 그거는 변수는 아니고 지금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거 그거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시점이 되면은 사실 반도체는 다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괜찮은 지금 국면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석유라든가 뭐 저 자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기 회복 수혜주,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더 좋아 이런 쪽으로 분리되잖아요. 근데 또 반도체는 IT 산업에서는 석유와 같은 거라고 하면서 네. 왜 그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반도체가 쓰이는 산업 자체가 예. 약간 이제 성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그건 아니지만 예. 그쪽의 고객사들이. 예예. 예. 그래서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었고, 네. 그게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 1월달까지는 그게 맞았죠.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2월 중순 이후에 금리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뭐 나스닥도 꺾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 주로 공급하는 반도체도 결국은 거기서 그래서 뭐 자유롭진 않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반도체 뭐 부족하다고 난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게요. 아닙니까? 주가 좀 내린다고 그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살 걸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업황 자체는 네. 뭐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금리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제 내일 3월 16일, 3월 17일에 걸쳐서 이제 FOMC가 열리는데 네네.
지금 일부에서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현재 좀 깔려 있는 것들이 예. 좀 주가를 누르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FOMC에서 아니야 우리 금리 올릴 거 아니고 당분간도 상당히 안 올릴 거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만 해주면 반도체는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죠 실제로. 아 금리가 실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네. 1.63%까지 예. 올라갔는데 이게 미국 금리가 1.6%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의 지금 배당 수익률. 를 보면은 대략 한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1.6%가 되면은 오히려 뭐 안전하게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매도세를 계속 이끌어내는 네.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저 어디죠? 그 대만에 TSMC 거기랑 마이크론 이런 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막 쉬지 않? 거기도 좀 쉬고 있나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연초부터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안 좋아요. 연초 대비해서 보면은 제자리예요. 그 지난주 종가로 보면 2% 올랐어요. 네,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아, 올랐어요? 주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아,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같은 반도체 얘기긴 하지만. 실적이 시장 예상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조금 뭐 이른감이 있지만 1분기 실적이 특히 이제 반도체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삼성의 그 비메모리 네. 반도체 사업부가 원래 작년 말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삼성 파운드리가 뭐 TSMC를 이제 얼마큼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삼성의 그 8나노,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이 그거 제품하고 그다음에 네. 5나노, 퀄컴으로 공급되는 건데 그게 수율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텍사스 네. 이 정전 역량으로 인해서 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우리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또 영향이 있을 네, 것이고 영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기준으로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그 정도의 타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건 약간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되겠네요. 야, 수율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문은 몰리니 TSMC로 가려고 하다가도 거기는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나 하면 뭐 삼성 이런 데 와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주 고객이 누구든 간에 공장만 잘 돌아가면 그거는 실적으로 나온 걸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10개 만들면 막 5개씩 불량 나고 그러면 그거는 네, 이제 그 수율이라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시간을 두면은 예.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전 이슈도 결국은 지나고 나면 이제 나중에 1년 정도 뒤에 그 네. 보험금으로 이제 받거든요, 또 돈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보험금 있습니다. 받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금리에 따른 무슨 주가의 불안함 이거야? 금리야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별도의 변수로 두고 비메모리 쪽도 그런 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은 결국은 이제 수요가 그 문제일 텐데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면 그거의 영향은 없습니까? 수요는 지금 뭐 예상보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즘에 이제 뭐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세트 업체들, 세트 업체들의 수요 예측 실패가 근본 원인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또 뭐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지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PC가 한 13%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네. 그 두 자릿수 성장한 게 한 6년 만에 이렇게 예. 성장을 한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은 2010년도에 PC 그 전 세계 판매량이 한 3억 5천만 대, 네네네. 3억 6천만 대 정도 됐었는데 이게 계속 줄어서 2억 5천만 대, 2억 6천만 대까지 줄었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그게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노트북을 주변에서 많이 샀고 늘어났죠. 예. 네,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에는 워낙 많이 성장을 했으니 올해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시장 조사 기관 뭐 IDC나 이런 데가 전망치를 한 3%에서 18%로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이 원래가 수요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예상보다 더 강하고요. 스마트폰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와중에 2분기부터는 이제 서버 수요까지 좀 가세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메모리의 수요 자체는 저희가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데도 오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그 작년에 이제 3%율이 몇 번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와 달리 그 실적하고 주가하고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복잡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하반기 작년 뭐 저기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네. 그러면 그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때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빠지고 있었고 저 실적도 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네. 주가는 미리 올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그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막 좋아지는 그런 초입 국면에 있는데 이제 주가는 사실은 금리라는 부담 때문에 조금 그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걸 우리가 이제 다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 센터장님은 이제 그 계산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땐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가리라고 예측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그나마 저희가 그 판단에 대한 오류를 줄이는 거는 네. 결국은 실적을 이제 다각도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히 뭐 틀릴 수 있고 또 바뀌기도 계속 하지만 네. 다각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요 전 시간에도 좀 얘기가 됐었 썼던 것 같은데 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네. 그 뭐 1분기는 이제 조금 뭐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봤을 때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면은 일단 방향 자체는 계속 좋다. 네. 실적의 방향은. 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라는 변수가 더 이상 우리한테 아주 큰 부담만 되지 않을 정도로만 올라준다면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걸 한 2분기 정도로 한번 볼까요? 네, 금리를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근본적으로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건 에블바디 다 알고 있는데 그 폭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조금 약간 이제 미스가 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는 큰 대세예요. 예. 파운드리. 팹리스 파운드리 네. 이 모델로 이제 진화하는 거는 큰 대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이제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네, 가상의 세계. 예,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 가상의 세계는 네.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일 그러면, 필요한 게 반도체. 예, 그렇죠. 그 비트를 표현하는 소자가 그건 반도체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는 메타버스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고 또 이 메타버스를 담기 위한 그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최고 경쟁력은 우리나라 회사 두 개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램랜드. 네. 그래서 저는 뭐 계속 뭐 장기적으로도 또 네. 단기적으로도 이 좋은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막 너무 높거나 이런 가격은 아니라 아닌 거죠? 아, 그게 뭐...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지금 아, 이 질문이 단기적으로 보면. 네. 실적은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잘 못 가는 이유는 주가가 작년에 먼저 간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있으니까 이게 실적이 좀 따라오냐 이제 이건 이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제 현재 밸류에이션의 문제.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뭐 시장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제 예전만큼 뭐 싸다 이런 느낌은 없죠. 뭐 그거는 뭐 곳곳에서 지금 다 나타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버블이 낀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반도체가 비싸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10조가 넘어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약 100조 원 뭐 되나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정도 상황이면 뭐 싸 보이죠 상당히. 네. 이게 참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이 포인트가 요즘 주식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의 일단인 것 같아요. 쿠팡이 100조인데.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저 가격이면 도대체 뭐가 비싸냐? 7천만 원 이런 말도 약간 좀 뭔가 그 조롱의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네. 그렇고 요즘도 안 그래도 요거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옆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네. 요즘 이제 서울의 서울 핵심 지역에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거 이런 것들 네. 이제 거래하다 보면 예전에는. 네. 연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오니 시중 이자율이 얼마니까 요거 대략의 가격은 요 정도다 해서 이제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고 저렇게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살 돈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차라리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가 더 많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자꾸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임대 수익률은 잘 안 오르니까. 와.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월세가 나오면 좋은 자산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인데 뭐 그런 식으로 자산을 서로 이제 다 또 그럼 싫으면 나도 사지 마세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봐서 자산 가격이 다 그런 이게 뭔가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이제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말단에 이제 반도체 산업도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뭐 고평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요즘 다른 자산들 보면 이게 왜 고평가냐라는 생각 든다는 거죠. 여튼 뭐 지난해나 뭐 이렇게 비교할 때처럼 아주 싸진 않지만 또 아직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네. 반도체에 대한 컨셉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까 예.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예.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 모자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한 4천 작년 기준 4,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자동차 시장 규모는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3조 달러. 네. 네, 훨씬 크죠.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몇 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는 생산이 불가하죠. 생산이 불가능하고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뭐 자동차의 전장화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어쩌면 자동차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 굴러가지 않는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우리 전략 그 자원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석유였습니다. 그렇죠? 석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고 공장이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고 네. 뭐 공장도 안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전략 자원, 단순한 이제 중요한 뭐 전자 부품이 아니라 전략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결국 반도체를 견제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 전략 자원이 모여 있는 과거의 그런 우리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가 결국 중동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디가 될 것 같냐?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대만? 나라, 네, 한국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유럽에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누가 더 싸고 높은 수율로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꼭 그렇게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정 어린 이 공세를 계속 취하면서 자기네 품으로 지금 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그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반도체의 그런 전략적 중요성 이거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네.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기름도 왜 브렌트유도 있고 두바이유도 있듯이, 그러니까 대만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가장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반도체. 품질 좋죠. 예. 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미국의 텍사스 정전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반도체를 정말 안정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데가 없습니다. 네네네. 미국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석유는 거기에 묻혀 있으면 계속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데 반도체는 들어서 자기 나라로 옮길 수도 있고 자기 나라에 다시 이제 설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각자 이제 그 반도체가 뭔가 전략 자원이 되면 다 자기 나라에 만들고 싶을 거라고. 만들고 싶어 하겠죠. 쉽겠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나라의 기업에 어떻게 윽박질러서라도 당신들 거기 저 평택에서만 자꾸 만들지 말고 수원에서만 만들지 말고 여기 와서 만들어라. 안 그러면 무역 제재한다? 이제 이러면 좀 복잡한 얘기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얘기는 아니더라도.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은 과거의 네. 반도체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텔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계속 약해졌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인텔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주로 미국의 애리조나나 뭐 이런 데 예, 예. 공장들이 위치해 있는데 네. 거기서 생산성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뭐 요즘에 잘 나간다고 하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나라들은 대만 TSMC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드니까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공장 라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가 예. 반도체의 품질과 수율을 결정한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가격 얘기도 좀 했습니다. 사실 반도체 회사라는 게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건또 아닙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삼성 하이닉스만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또 반도체 회사들, 뭐 고회사들 중에 또 어떤 단계에 있는 회사들의 또 어떤 부품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 얘기를 이제 곧 해주실 텐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광고만 좀 살짝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력 중입니다. 광고 굉장히 좀 줄이려고 노력 중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임자, 바발 흑임자 매수했지? 바발 흑임자? 그려. 블랙푸드 흑임자가 겉부터 속까지 꽉 채워진 100년 화평 바발 흑임자. 흑임자가 맛있다는 최적의 온도에서 볶아 고소함의 깊이가 다르다고 난리자녀. 국내산 찹쌀과 더해 쫄깃쫄깃 부드러운 흑임자 앙금까지 꽉 찼는데 아직도 몰라? 지금 출시 특가로 살 수 있으니 빨리 100년 화편 검색부터요. 떡상하는 그날까지 100년 화편.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안 가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젠 뭐 밥을 차려주니만 이런 걸로 싸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00년 화편 밥알 찹쌀떡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누가 밥하고 그거 얻어먹습니까? 그냥 100년 화편으로 아침, 점심, 저녁 다 세 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해보야죠. 우리 이승훈 센터장님과 함께 네. 반도체 과연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 투자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하나는 요즘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쇼티지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일인지는 대충은 들었는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D램 수요가 낸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장비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은 장비 회사들 중에 뭐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들 많습니다는 알아도 그 고르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혹시라도 뭐 비결이 있는지 없을 것 어떤 같습니다만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회사 이름을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만 어떤 회사 보통 어떻게 고르는지 네. 그런 요령도 네.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되겠죠? 네. 예. 일단은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는 모자란다는데 네. 계속 모자라겠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반도체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네. 100% 풀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아, 항상 풀이니까. 네, 항상 100%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쇼티지가 났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지 않는 이상은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더 만들 방법은 없고. 네. 그러면은 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은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걸릴 증설 겁니다. 움직임도 있습니까? 지금 있겠죠? 뭐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소비를 줄여서 네. 뭐 재고 같은 거 다 줄이자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예, 예.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아까 제가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 차트 제가 있는데 네. 4페이지 차트를 잠깐만 설명을 보여드리면 뭐죠? 주요 산업별 시장 규모 비교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 시장이 4,400억 달러 네. 규모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여행 산업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행? 네. 아 정말 생각해본 적 없다. 여행?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산업 규모는 소비자들의 지출액이 아니라 네. 그 우리 회사들의 이제 매출액 합계. 네. 그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냐면은 약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 한 4배 이상 더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여행 산업이. 네. 그리고 그렇지. 의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 산업도 한 1.6조 달러 정도. 아, 그래요?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왜냐면은 생각을 해 보시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여행이나 뭐 의류 시장은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이 이제 여행 산업일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옷도 지금 들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의류 산업 같은 게 이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결국은 그런 데서의 소비를 줄이고 뭐 샀겠느냐? 결국은 이제 IT 내구재를 샀다는 거죠. 노트북을 바꾸고 네. 뭐 가전 제품을 사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가 그 예측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반도체를 소비하는 그 커스터머들, 고객사들이 네. 수요 예측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실패했고 이제 그게 한 번에 나타난 것이고요. 자동차는 이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많이 살 걸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면서. 예. 그러면 그냥 자차를 사겠다 이런 수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깡통차를 몰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게 이제 그런 전장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운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버튼들 뭐 이런. 뭐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에이다스라고 요즘 얘기하는 이 자율주행 그 어시스턴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그런 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네.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전 세계 자동차 한 대에 평균적으로 약 400달러 어치의 반도체가 탑재가 네.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전기 자동차화 되고 또 자율주행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훨씬 늘어나겠죠. 그게 같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네. 그것들을 뭐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빨리 올라올 줄은 이제 예측을 못했던 것이 예.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이런 보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수요가 꽉 차서 네. TSMC의 수요가 그 주문이 꽉 차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 물론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을 잠깐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네. 10페이지 요 그 자동차 반도체 상위 업체라는 네. 그 차트가 있는데 네.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자동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제 네. 독일의 인피니온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그다음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업체들이 상위권 업체인데 네. 이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을 그리고 아주 일부 제품만 그 파운드리를 좀 주는 거죠. 네. 아.
예. 그래서 실제로 TSMC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455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그 회사의 자동차 반도체용 매출은 한 14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 예. 그리고 그거는 또 전체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도 한 2, 3%밖에 비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TSMC가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반도체가 쇼티지 이거는 아니고 예. 결국은 자동차 고객사들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 이 인피니온과 NXP, 르네사스가 충분하게 설비를 늘리지 못해서 그래서 현재 그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반도체는 뭐 기존에 있는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아날로그, 뭐 디스크릿, 네, 로직, 뭐 메모리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네. 뭐 전부 다 지금 쇼티가 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이제 문제가 된 게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거기 아랫 부분에 이제 가운데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자동차용 MCU라는 게 있습니다. MCU. 예. 요게 쇼티가 난 겁니다. MCU는 이제 뭐 메인 컨트롤러 유닛이라 그래서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 그래서 자동차에 전기 시스템마다 최소 한 개 이상씩 들어가서 자동차 한 대에 뭐 수십 개 예. MCU가 탑재가 되는데요. 이제 요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용도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용 컨트롤 유닛이 있고 아. 또는 뭐 기어 컨트롤 유닛이 있고 아. 브레이크에도 이제 이게 들어가고 중요한 거네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MCU가 뭐 자동차 한 대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수십 개가 들어갑니다. 수십 개가. 야.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NXP하고 일본의 르네사스가 예. 탑2거든요. 이번에 그 NXP도 예. 이 회사도 하필이면 또 공장이 그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하필이면. 네.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정전 사고로 영향을 받았고 또 르네사스는 이제 지난 2월 13일 날 일본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때 이제 좀 땅이 흔들리면서 일본도 잠깐 정전 피해가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이 회사도 또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그 캐파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 두 사건이 이 자동차의 이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나 네. 뭐 독일, 일본 이런 강대국들이 네. 큰 일이 난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어허. 이런 긴급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야 이거는 업종 이거... 어떤 회사를 잘 선택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좋은 일일까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를 하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별로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11페이지에 그 좀 차트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조금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표를 보는 거는 이제 왼쪽은 전체 반도체 네. 시장이고 이제 오른쪽이 빨간색 네모칸 친 부분이 자동차용 반도체고요. 각 제품별로 네. 어떻게 포진이 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린 건데 어차피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 이 표가 안 보이실 겁니다. 작은 화면으로 네, 보시면 안 보이실 텐데 저희가 자료를 저희 페이지2 앱의 시내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예, 들으시면 더 잘 들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인데 네. 메모리는 요 표에서 보시면 작년도에 1,175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로는 23억 달러밖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는 자동차 별로 없고 그나마도 지금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에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이 점유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없죠. 네. 직접적으로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주행 기능들이 계속 탑재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전방 자료들을 보면은 메모리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성장률 면에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 중요한 자동차 반도체인 MCU나 예. 뭐 파워 트랜지스터, 뭐 센서 이런 시장도 계속 커지긴 하겠지만. 예. 메모리도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우리나라 업체들도 슬슬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동차 반도체를 굳이 나는 꼭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뭐 당연히 제가 볼 땐 탑2를 보시는 게 맞아요. TOP2? NXP? NXP하고 르네사스. 뭐
뭐 르네서스보다는 이제 인피니온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특히 NXP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이 뭐 M&A로 거론되는 M&A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로 좀 뭐 알려져 있어서 예. 뭐 그런 측면도 저희가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동차용 만약 투자하고 싶다면 그런 회사들이 아마 좋을 걸로 예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반도체 뭐 장비나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거에서는 지금 시점은 어떤 회사들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입니까? 아, 일단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그럼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증설. 그렇죠. 증설을 해야죠.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은 계속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좋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것도 네. 뭐 조금 뻔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부문에서 일본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일본의 소재 수출을 좀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일부 설비나 일부 소재를 국산화하는 업체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국산화한 업체. 네. 예전에는 일본에서 사다 쓴 장비였을 테니. 네. 특히 일부 장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예.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증착 장비 중에서 네. 배치 타입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국산화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로 이제. 그럼 D램 뭐 업체들은 증설을 하려는 분위기입니까? D램도 해야죠. 이제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증설을 안 하면 네. 내년에 좀 굉장히 큰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이제 여러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 D램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DDR5 예. 전환이거든요. 이제 DDR5로 전환이 되면은 칩 사이즈가 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네. 네. 왜냐면 부가적인 회로가 더 그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칩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는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줄죠. 칩 개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쇼티지인데 칩 개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증설을 많이 하지 않으면 네. 큰일 난다. 아. 그래서 좀 증설을 많이 큰일이라는 건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선 큰일. 네. 근데 이제 D램 업체들은 좀 즐겨볼까 하는. D램 업체들도 당연히 증설해서 하는 고객들의 분위기예요? 대응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네. 네. 뭐 반도체 장비 주들도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강하지 않으면 이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들은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 분석을 해야 될 거다. 그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업체인 이 NXP나 뭐 인피니온 이런 데가 증설을 해야만 되겠고 증설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해야 되는데 이제 네.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은 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용 반도체랑은 네. 달리 뭐 되게 작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식 장비로 써도 된다는 거죠. 예, 뭐 일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첨단 그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이제 고가의 그런 12인치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 장비를 새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거를 최대한 좀 끌고 가려고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확실한, 좀 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예. 게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그러면 쇼티지는 계속될 거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업계 이슈라기보다는 자동차 업계 이슈네요. 오히려. 뭐 전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거의 모든 산업에서 현재 지금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 이게 코로나가 불러들인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잖아요. 특히 뭐 이번에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예. 뭐 결국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발생을 하는 거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예.
과거보다는 약간 자유무역이 제한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훨씬 버퍼를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 수요 증가분 플러스 재고 증가분 이게 합쳐지면서 지금 수요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죠. 혹시 끝으로 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께 반도체 투자할 때 이 지표는 꼭 놓치지 말고 좀 따라가면서 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할 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뭐 팁 하나 주실 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모든 지표가 다 중요합니다. 매크로부터 어떻게 봐요? 매크로부터 네. 뭐 그 밑에 이제 이 개별 산업 지표도 중요한데 네.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월별로 확인하실 거는 한국 반도체 수출액이고요. 반도체 수출액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D램 현물 가격입니다. 아, 그 어디서 체크하면 됩니까? D램 현물 가격은 이제 뭐 계속 D램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나오니까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매일 자료 데이터가 공개가 되니까 그걸 확인하고 네, 그걸 보시면은 뭐 최근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대략 이제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결국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뭐 주가 주화 전략도 한번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거기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렸을 때 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반도체 주가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일치하진 않는다.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 예. 사실 주가와 실적이 조금 이제 따로 놀기 시작한 한 작년 뭐 가을 이후죠. 네. 그때부터 그런 업종이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이미 좀 어긋나기 시작했고요. 아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예. 제가 이제 한국 수출 말씀드렸는데 또 네. 하나 꼭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대만 업체들의 매출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만은 예, 네. 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분기 한번 실적을 공시를 하는데 네. 대만은 매월 매출액을 공시를 해요. 예. 업체들이. 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을 저희가 꼭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뭐 유진투자증권에 저는 이제 그거를 대만의 100개의 IT 업체들 네. 이거를 저희가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서 한 달에 한번 보고서를 내고 있으니까 저희 유진투자증권의 대만 그 먼슬리 데이터 네. 한번 보시는 것도 그걸 보면 예를 들면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우리도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을 뺏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예를 들면 대만의 IT 업체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TSMC가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큰 회사가 이제 팍스콘이 있죠. 그러면은 그쪽에 주문이 뭐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애플의 주문이 많거나 네. 또는 뭐 노트북 생산이 증가하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보셔야죠. 아하. 우리랑.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아마존에서 노트북 판매량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앞서겠네요. 그게. 아마존 노트북 다나와 이런 데 봐야 되나? 그거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왜냐면은 네. 대만 데이터가 더 빨라요. 나 더 빨라요. 왜냐면은 네. 대만은 생산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기야. 그쪽 아마존 상인들이 미리 네. 선주문 하겠군요. 네. 분위기 보고. 알겠습니다. 그런 도대체 데이터. 노트북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지? 살만큼 산 줄 알았는데. 체크까지 하면서 반도체 투자는 꼭 명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또 저희에게 반도체 투자에 관한 여러 팁들과 팩트들 전해주신 유진 투자 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